등기법의 기본 원리는 자 부동산 등기가 뭐냐 이 개념을 간단히 설명했었죠. 지난번에 부동산 등기란 하면 뭐라고 했어요?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무엇인가를 적는데 뭘 적는다고 했어요? 등기상 즉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와 일정한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에 뭐하는 것이다?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그 기록 자체를 등기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 등기부가 뭐냐 제가 가르쳐줬지? 등기부란 부동산 하나마다 몇 개씩 만든다고 했어요. 부동산 하나마다 몇 개? 하나. 이걸 뭐라고? 1부동산 1등기록이 원칙. 부동산 하나마다 즉 물적 편성주를 취해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나의 부동산마다 등기부 몇 개? 하나씩 만들더라. 아 일물일권주의가 아니고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몇 개 만든다고? 하나의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두 개 가지고 있다. 여기 하나 둘 두 개의 부동산이 있어. 등기부 몇 개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마다 만드는 거야. 사람마다 만드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기준으로. 이해되죠?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 이 사람이 토지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토지. 여기 토지. 그럼 뭐 부동산 세 개. 그러면 등기부 몇 개?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하나마다 한 개의 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기록을 만들어 둬라. 1부동산 1등기록의 원칙. 그런데 어디에 가면 구분 건물에 가면 얘기해줬죠. 구분 건물 아파트 같은 거 이런 빌딩 구분 등기된 빌딩 같은 거 이렇게 구분 건물은 한 동을 구분해버렸지. 그래서 수많은 구분 건물이 생겨요. 자, 이 구분 건물에서는 어떻게 만든다 했지? 1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기록을 만든다.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예. 그래서 조금은 이제 조금은 나야지 이제. 예, 그래도 전혀 안 나진 않고 조금은 날 거예요. 자, 이렇게 예, 이제 부동산 하나마다 하나씩 등기부를 만들어 놓는 이런 1부동산 1등기록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등기부의 구성은 어떻게 됐다 했죠? 등기부 구성 어떻게 만든다 했죠? 표제부, 문패 같이 문짝이 있고 그다음에 갑구가 있고 어디에 있어? 을구가 있다. 이렇게 했죠? 이걸 한 세트로 해서 한 세트로 한다 했죠? 등기부는? 자, 표제부는 뭘 쓴다 했지? 여기는 부동산 표시. 즉 토지면 토지 표시, 건물은 건물 표시. 여긴 권리관계 안 들어가. 부동산 표시. 요 갑구는 뭘 쓴다 했어? 이거 안방이라 했지? 갑구에 뭐 들어간다 했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주인이 살고 있으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전부 다 갑구에다 집어넣고 을구는 뭘 쓴다 했죠? 예, 소유권 파생된 권리,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걸 기록한다 했어. 그래서 갑구나 을구를 권리, 이건 부동산 표시니까 사실 등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다. 이렇게 전체가 다 갖춰진 이런 유형의 등기부도 있지만 을구는 이건 손님이라겠지? 소유자가 초대한 사람을 내줬잖아요. 그래서 집이 하나 그려졌지. 제가 이렇게 집이 하나 있다. 부동산이 있으면 방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1번 방, 2번 방. 여기 대문짝이 하나 있어. 여기 표제부. 들어갔더니 1번 방 누가 살고 있어? 주인이. 2번 방은 사랑방이겠지? 누가 사는 방이라고? 손님이 오는 거예요. 손님은 누가 초대했어? 주인이. 그래서 여기 주인이 살고 있어. 그래서 주인이 은행에서 가서 돈을 빌립니다. 빌려주세요. 은행을 그냥 빌려주겠어요? 그냥은 안 빌려주고 빌려는 빌려주되 네가 돈 줄 때까지 네 집에 가서 좀 머물다 올게. 이게 뭐야? 담보를 설정한다. 돈 주면 가 얘는. 여기서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어디? 여기 주인이 초대한 사람이니까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 이런 건 비을구에다가 기록해 주는 거예요. 주인 어디? 소유자니까 A, 갑구에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주인, 요 주인이 소유자가 요 건물 소유자가 자 카드를 쓰고 요새 그런 게 많죠? 카드빚 안 갚았더니 카드회사에서 네 부동산 압류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 또는 감유를 하겠다. 빨리 돈을 갚아라. 이렇게
재촉하네요. 그럼 이건 주인에 관한 거야, 손님에 관한 거야? 예? 주인한테 지금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압류나 가압류 소유권을 지금 압류하는 거니까 여기 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 갑구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건물 증축했다. 건물 좀 올렸어. 면적이 부동산 표시 건물이 100조 정도 했었는데 건물 증축해서 50조 정도만큼 한 반층이 더 올라가 버렸네. 그럼 이건 면적이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아니고 부동산 표시니까 어디로 가야 돼? 표제부. 여기다가 하는 거야. 면적이 늘어났다. 이 100이 아니라 얼마로 바꿨다? 150조 바뀌었다. 이렇게 부동산 표시 변경 등을 해줘야 되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한 세트로 하더라. 그럼 숙제도 하나 내줬을 법한데 전혀 생각이 안 나나요? 없었어요? 에, 건물 등기부 하나 제가 하나씩. 에? 심심하면 아 뽑아가지고 다니셔야 돼. 아파트 구분 건물 등기부를 여러분들이 하나 구해서 반드시 책에다 껴놓고 다니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뭘 보기 위해서 대지권 등기 표제부를 잘 보야 된다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등기부도 있지만 여기 손님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있지. 표제부가 있는데 주인이 있어요. 근데 손님이 없어. 그럼 억지로 얼굴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을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 와서 돈 빌려주세요 했더니 뭐라고 왜 돈을 빌려달라 했더니 을구에 기재할 사항이 없어서 만들라고 빌리러 왔어요.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을구는 기재할 사항이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구 을구 을구가 없는 것도 당연히 나타나지. 근데 어떤 등기를 보니까 표제부 부동산과 부동산 표시가 들어가야 되겠죠. 갑구에 보니까 갑구에 이게 없어. 그럼 주인이 없으니까 손님도 없는 거예요. 갑구 없는데 을구도 있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런 등기부는 존재한다 해서 안 한다 해서 이런 건 원칙적으로 없다. 그래서 일반 토지나 건물엔 없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등장하는데 어디서 이것은 구분 건물에 가면 구분 건물 즉 구분 건물에 가면 아주 많이 나와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든가 일동 전체의 표제부라든가 또는 최초 보존 등기란 자가 대위 신청했을 때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 대위 이렇게 표제부만 있는 등기부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 건물에 가면 표제부만 있는 건물이 이 등기부가 등장하지만 일반 토지 건물엔 없어요. 없어.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지만 구분 건물에 가면 어떻게 된다 해서 또 자 여기 토지가 있어. 위에 건물이 있어. 그럼 이 토지와 건물은 민법상 같은 부동산이야 별개 부동산이야? 에? 자 토지도 부동산이요 건물도 무슨 부동산? 독립된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 지난번에 얘기 줬잖아요. 여러분 민법에 가서 물건이 뭐라 그랬어요? 물건이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민법이 뭐라고 규정했다 했지? 98조에 가면 유체물 전기기탁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걸 뭐라고 한다? 물건이야. 그럼 이것도 물건이지? 이 테이블도 물건이지? 분필도 물건이지 유체물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전기도 뭐라고 물건이라는 거. 전기, 전등이야. 전기, 전등도 물건이고 전기. 전기가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다 뭐가 된다? 물건이야. 그러면 자 물건은 전제가 외계의 일부에 있어야 돼. 외계. 외계가 어디일까? 외계가. 외계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 여러분은 물건이에요? 여러분은 물건이야? 인격체야. 그렇지? 그럼 우리 몸 안에도 신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이빨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어. 이건 물건 아닐까요? 신체 일부? 그러니까 이 외계의 일부에 된다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분리해서 밖으로 내놓으면 물건이 된다. 금리빨을 빼놨어. 그럼 뭐야? 금리 뺐어. 그럼 물건이야. 여기다 금리를 장착했어. 그럼 이제 물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외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인데 이 물건의 99제가 뭐가 있다? 여기에 부동산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야? 동산이 있다. 부동산 뭐가 부동산이라고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 했지? 99제가 보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토지와 그 정착물. 이 정착물이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건물. 그러면 요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건물이 중요한 정착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본다고? 독립된 부동산. 독립된 부동산. 별개의 부동산 이런 얘기. 별개. 그럼 내가 여기 단독주택을 하나 샀어요. A 소유 단독주택을 B가 샀다. 그러면 B는 몇 개의 부동산 샀다고? 두 개의 부동산을 샀어. 토지도 샀고 건물도 샀다. 그럼 등기를 몇 건 한다? 두 건 하더라. 토지 이전 등기 한 건 해야 되고 건물 이전 등기 한 건 해야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요게 그럼 요 잠깐 요 부동산이 그렇다 치고 동산은 뭐예요? 우리가 취급하진 않지. 등기가 공시 방법이 아니니까. 동산은 뭘 동산이라고 한다? 부동산이 아닌 게 다 동산이에요. 알았어요? 전체 집합 중에서 부동산이 정해졌으니까 부동산이 아닌 걸 뭐라고 한다?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 뺀 나머지가 동산이에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이 부동산에서 건물이 지금 이렇게 토지와 건물 별개의 부동산을 봤다. 건물에 뭐가 또 있다고 했지? 이렇게 일반 건물이 있는 반면에 뭐가 있다고?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이 있다. 구분 건물에 들어가면 토지가 있고 밑에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일반 건물 때는 별개로 봤지만 구분 건물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구분한 독립된 하나하나를 별개의 부동산을 다 취급하기 때문에 이때 특징이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만들어야 되고 구분 건물 특징이 뭐라고? 요 밑에는 토지 이 건물 구분한 건물에서 이건 어떻게 취급한다고? 일체로 취급한다 했죠? 일체 하나의 부동산처럼 일체로 취급하더라. 그래서 토지 건물을 이때 뭐라고?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일반 토지 건물과 구분 건물은 다르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건물과 구분 건물과 일체가 돼서 일체란 한 몸이다. 하나의 몸이다. 하나의 몸이다. 일체가 돼서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놓은 요 토지 사용권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지권이다 라고 표현했어. 대지권. 그래서 대지권 등기가 된 모습을 여러분들 지난번 등기부를 보면서 다 설명했어요. 생각이 조금 나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아, 여러분 등기부 한번 보세요. 누군가 적어놨을 거야. 누군지 모르지만 자 잠깐 여러분들 책 94페이지와 95페이지쯤 펴보세요. 94, 5페이지 정도 책을 펴보시며 54, 55 자, 좀 미안합니다. 54, 55페이지 펴보면 깨끗합니까? 뭔가 조금 쓰여 있습니까? 아, 지난번에 거기를 설명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대지권이 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 계신가요? 그 사이에 깨끗하신 분은 새로 오신 것 같고 안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반드시 집에서 동영상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안 온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못 왔다면 한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진도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잡고 어떤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서 이제 진도를 들어가야 기본적인 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기부 양식도 다 설명했고 오늘은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했던 거 대충 복습. 등기 신청할 때는 자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이 하는 게 등기라고 했는데 등기소에 가서 어떻게 해야 등기해 준다 했어요? 자 여기 이 등기소 하는 곳은 여기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어요? 이거 어디에 붙어 있다 했지? 법원의 말단기관이다. 법원이 제일 말단기관 속에 들어가 있어.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그게 등기소예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이 등기소에 가면은 여기 당사 갈 때 어떻게 간다 했지? 이렇게 등기 신청하러 가면 요 사람 등기하러 가지? 어떻게 간다 했어요? 등기해 주세요 라고 가서 해야 돼.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만 등기해 줘요. 그때 신청할 때
원칙이 어떻게 신청한다고 했어요? 혼자 가요? 같이 가요? 이런 걸 뭐라고 했어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여기서 자 공동신청이라 하면 공동신청이라 하면 어떻게 하는 게 공동신청일까요? 공동 어떻게 이렇게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함께 신청한 걸 공동이라고 그래. 여기서 누구? 매수인인 권리자하고 매도인인 의무자가 함께 신청한 걸 뭐라고 한다? 공동신청. 인원수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100명이 가도 단독도 있어요. 인원수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 권리를 취득할 사람과 상실할 사람 이렇게 함께 신청을 뭐라고 한다? 공동신청. 그러면 공동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었는데 또 뭐가 더 있다? 단독신청도 있겠지. 왜? 항상 상대방이 존재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땐 상대방이 존재하지만 상대방이 없는 등기도 많다. 내가 주소 변경하겠다. 권리 변동이 안 생겼어. 누가 가야 돼? 혼자 가야지. 무슨 얘기 알겠어요? 건물 증축했다. 권리 변동이 없어. 면적만 바뀌었어. 상대방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혼자 가야지. 이렇게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단독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으로 신청할 때 이 등기소에 가면 등기관이 있고 이 등기관이 어디에? 등기부에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을 기록해 주는 걸 등기라 했는데 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에 갔어요. 공동으로 가가지고 이 등기관 면전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마이크 대고 떠드는다고 해준다고 했어? 안 해준다고 했어? 안 해줍니다. 일정한 자 등기소 어떻게 해야 돼? 출석을 해야 돼. 방문 찾아가라. 직접 찾아갔다. 이걸 방문 신청. 직접 찾아가다. 방문 출석을 하거나 또는 요새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전자 신청 방법도 있더라. 방법을 놓고 보면 이렇게 방문하는 방법, 인터넷 놓고 하는 전자 신청 방법이 있는데 가가지고 방문해서 어떻게 한다? 구두로 된다 해서 안 됐어. 구두로 안 된다 해서 아나운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떠들어도 등기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벙어리가 가서 종이 한 장 던졌더니 냅다 받아 등기해 주더라. 이게 뭐야? 이렇게 출석을 해야 돼. 구두는 안 되고 일정한 서면을 내야 돼. 신청서. 정해진 엄격한 양식에 따라서 등기 신청서. 요 신청서 양식 그리고 요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의 첨부 서면, 첨부 정보라는 거예요. 이걸 신청 정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첨부 정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요걸 내면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해서 처음에는 원래 전통적인 방법은 이거를 접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접수 등기관이 접수를 거절할 수 있을까? 접수를 거절할 수 있을까? 거절할 수는 없어요. 접수를 해서 요건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각하하는 거예요. 난 얼굴 보니까 받기 싫어. 가. 그렇게 못합니다. 접수는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접수 자체를 거절 못하는 거예요. 접수해서 이제 등기관이 따져보죠. 이 사람이 요 등기 신청 내용을 따져봤을 때 이걸 우리가 강학상 심사라고 하는데 실무상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봅니다. 심사의 원칙은 뭐라 있습니까? 심사의 원칙은 어떻게 한다? 형식적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건 뭐예요? 당사자가 제공한 뭐 가지고? 서류만 가지고 따져. 서류만 가지고.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아무 등기관 잘못이 없어. 당사자 딱 보니까 서류가 정확히 들어왔어. 그럼 등기 다 해줘요. 남한테 훔쳐왔던 위조했던 진짜처럼 똑같이 만들었으면 해줘야 돼. 거절할 수가 없어요. 등기관은 실체관계 따져볼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를 통해서 따져봤더니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본 거야. 흠결이 있느냐 하자가 있느냐. 하자가 있으면 안 해주겠지. 이때 등기관은 하자가 없다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무슨 절차를 한다? 이걸 수리한 것이다. 원래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은 이렇게 된 거야. 등기를 수리했고 하자가 없다. 근데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으면 원래 등기해 주면 안 되죠. 근데 하자가 없다고 곧바로 안 해줘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니까
인감증명을 냈는데 미리 받아놨더니 하루 지났어. 오늘 며칠 전에 받아놨는데 하루 지났어. 하루 지났으니까 유효기간 지났으니까 가져가. 각하 해버리면 애써 등기 쫓아가서 이렇게 냈더니만 각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등기관이 볼 때 요 정도는 보완할 수 있겠다. 그럼 뭐라고 한다? 보정 좀 해요라고 보정 명령을 내려. 보정 명령. 보완 좀 해. 이렇게 보완해. 그러면 등기관이 보완 좀 해줘라고 했으면 따라가야지. 알았어요. 보완해드릴게요라고 등기관이 허락한 대로 따라가면 등기를 그냥 수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정 명령을 내려도 따라가지 않거나 또는 보정할 수가 없는 사유다. 그럼 등기 못 해주는 거야. 등기 못 해주는 걸 용어를 뭐라 했지? 각하. 이 각하 요새 이제 잘 안 쓰겠지만 여전히 등기와 관련해서는 각하라고 합니다. 등기 거절한 걸 뭐라고 한다고? 각하. 이걸 이제 각하는 결정의 형식으로 해라. 각하 결정. 각하 결정을 내리면 등기가 안 되는 건데 각할 땐 이유가 있겠지? 그냥 당신이 기분 나빠서 각하?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각하는 등기 신청한 사람한테 아주 불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거절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에는 등기관 네 스스로 생각한 거 가지고 거절하면 안 된다라고 각하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 사유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느냐. 여기에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열거. 그럼 열거했다는 건 이것만 가지고 각하해라 이런 얘기야. 이거 이외의 사유로 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호부터 11호까지인데 그중에 제2호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나중에 요 2호 사유를 좀 더 공부해. 등기상이 아닌 것. 그래서 각하면 등기가 안 돼. 만약에 수리했다면 이제 이상이 없어. 그러면 수리해서 등기를 실행합니다. 등기를 실행하는 거 전통적인 방법 이렇게 됐었어. 등기 실행한다는 것은 등기부에 등기상을 기록하고 등기와 나타나는 식별부호를 써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기록 등기부에 기록하고 등기관이 누가 이걸 처리했는지를 이렇게 식별부호로서 기입해주면 등기가 완료, 마친다, 완료된다, 완료, 완료가 되는 끝났어. 기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났으면 이제 뭐 한다고 해서 등기 끝났으니까 등기가 끝났다라고 증명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거엔 이걸 뭐라 했다? 등기필증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다 했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제도. 등기필정보. 그래서 지난번에 등기필정보의 양식을 눈으로 봤다 안 봤다? 우리가 찾아봐. 어떻게 생겼느냐? 책에서 한번 보자. 이거 책을 뒤져봤지? 네. 그래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이건 영수증에 해당되고 끝났습니다 라고 알려줘. 이 두 가지가 과거에는 이 두 가지가 뭐라고 했냐면 등기필증이다 이렇게 표현하다가 등기필증이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진 거예요. 즉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면 등기필정보가 만들어지고 등기완료통지도 해주지만 새로운 권리자가 안 생기면 등기완료통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등기소에 대한 관계에서는 마무리가 명확하다겠죠. 예를 들어서 뭘 해주세요 하라고 했더니 등기관이 묵묵부답이고 이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일주일 지나도 아무 말이 없고 한 달 지나도 아무 말이 없다. 이런 건 없어요. 끝나면 어떻게 이렇게 안 해주거나 해줬다면 끝났다고 알려주거나 둘 중 하나 해야 돼. 영수증을 주거나 안 팔겠다고 했거나 둘 중 하나라는 얘기야. 그냥 했는데 아무런 것 조치가 없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이때 등기필정을 만들고 완료통지 해줘. 근데 주소만 바뀌었다. 새로운 걸 안 생겼으니까 이건 안 만들고 등기 완료통지만 해야 돼. 이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바뀌었다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등기소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 물권 변동이 생기면 어떤 기관이 움직인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법부 소속의 등기소 여기에 등기부에 어떤 내용을 기록했다면 요것만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공무심의 세법 배울 때 세법을 왜 배워? 각종 세금 문제에 따라 나와.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이 생기면 각종 세금이 취득할 때 취득록세 문제, 팔고 나면 양도세 문제, 보유 단계에서 재산세 문제 여러 개 나오지. 그런 걸 이제 세법 시간에 다 배우셔야 돼.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 요 등기부에 대한 관계에서 장부가 이원적 공시 방법을 쓰고 있다 했지? 등기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다? 대장. 그럼 어디? 소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기 요건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여기 갔더니 서구청 갔더니 요 뭐가 있다는 거? 또 대장이 있다는 거.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요것도 공시하고 요것도 공시. 이걸 이원적 공시 방법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기준에 내 아파트 소유자가 A, 등기부도 A 이렇게인데 A가 B한테 팔았어. 그럼 등기소에 가서 이전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전 등기했더니 소유자가 등기부는 B로 바뀌었네. 근데 대장상은 A로 그냥 있네. 서로 이게 또 안 맞아. 이런 문제 생기니까 어떻게 한다? 등기 끝나면 이쪽으로 알려줘야 돼. 어떻게?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즉시 바로가 아니고 뭐라고? 지체 없이. 법률적인 용어는 뭐라고?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났다 알려줘. 등기 끝났어 알려줘. 이걸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 등기가 끝났습니다 알려주면 대장 소관청에서 소유자가 대장상 소유자를 이렇게 변경 등록을 해서 요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소와 소관청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세무관서 세금 문제가 반드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했다면 자 뭘 한다? 거래 신고하면서 거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을 또 배울 거예요. 이런 매매간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60일 내에 반드시 거래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 거래신고할 때 그 내용이 이미 세무관서 내용을 다 포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 끝나면 여기엔 다 명의자 바뀌었으니까 등기 끝나고 낼 세금 같은 걸 확인해야 되겠지? 그래서 양도세도 부과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알려주는 거야. 여기도 뭐라고? 지체 없이 여기도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 이전 그 다음에 여긴 가등기 경우도 얘기 줍니다. 이렇게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야 돼. 끝나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해줘야 되고 여기도 해줘야 돼요.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건데 이게 등기법의 기본 원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동신청의 원칙에 따라 이렇게 등기 신청하면 접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전자신청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금 이품양시라는 게 있는데 이품양시라는 건 미리 사전에 인터넷에 접속해서 일정 양식에 대해 입력하고 서류 출력해서 등기소에 갖다 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방문 신청과 똑같아. 그래서 이 전자신청의 경우는 이런 접수 및 기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미 전자신청에선 요 접수가 동시에 뭐가 일어난다. 여기 기입이 된 거예요. 이게 기록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조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식별보호를 기록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자신청의 문제는 이렇게 서류 가지고 왔을 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서류만 가 직접 한번 나홀로 등기해본다 이런 거 얘기했죠 지난번에. 그럼 서류 들고 쫓아가는 거예요. 가면 거기 있는 양식에 갖다 써세요 하면 이렇게 신청서 거기 작성해가지고 거기다 써가지고 서류 다 계약서 가지고 거래신고 온 거 다 가지고 세금 다 떼가지고 가지고 왔어. 그럼 이제 담당 접수창구에서 이렇게 잘 살펴보더니 법무사가 아니면 그래도 많이 봐주잖아요. 이것도 더 가주시고 이거 떼우라고 얘기하면 허락한 대로 해봐. 그럼 했다가 딱 내주면 접수하겠습니다. 접수해줘. 접수해가지고 자기들이 심사해. 이상 있나. 그래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수리하고 이렇게 등기에 다 기록해. 자기들이 입력해 이런 거는.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조그만 걸 한번 직접 해보면 등기법이 어렵진 않은데 안 해본 걸 절차를 제가 막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에 잘 안 남아요. 그래서 최소한 기억에 남으라고 털어서 시청에도 다녀보고 가서 차 한잔 마시고 등기소에서 가서도 한번 구경해보고 이렇게 한번 하다 보면 머릿속에 위치가 자리 잡혀. 그럼 이게 움직이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냥 관념적으로만 강의실 앉아서 들으려고 하면 남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시간이 날 때는
등기소도 한번 가서 구경도 해보고 구청에 가서 1층 민원실에 가면 거기 지적과 그 다음에 각종 뭐 대장 발급해주는 그 관서가 있어요. 요즘 다 인터넷으로 하지만 그래도 인터넷으로 하면 머릿속이 잘 안 움직이니까 실제 다리품좀 팔아보면 재미가 있다. 그래서 등기가 되는 방법과 안 되는 방법. 자, 되는 방법은 이렇게 실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방법 이렇게 요건이 안 되면 안 해줘요. 그런데 안 되는 방법 하나 더 있어. 안 되는 방법 뭐가 더 있느냐. 이것은 본인이 등기를 하기 싫어서 안을 수도 있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걸 뭐라고 할까? 이것을 우리가 취하라고 그래, 취하. 자, 등기관이 안 해준 걸 뭐라고 한다? 각하.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걸 뭐라고 할까? 취하. 즉, 나는 신청을 냈다가 아, 안 할게 도로 내주세요라고 철회해버려.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사적 자유지. 난 지금 등기하고 싶지 않아. 내 뜻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취하. 각하가 되거나 취하가 되면 이건 등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스스로 하기 싫어서 안 했으니까 이건 불만이 없는데 언제 불만이 있다? 안 해주면 불만이 생겨. 그럼 해주면 불만이 없을까? 해주면 불만이 없을까? 해줬어. 불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래서 나온다 했지? 그래서 요 취하는 아까 각하와 취하에서 등기 안 되는 방법이지만 취하는 언제까지 취하느냐 이런 시기상의 제한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등기관한테 자 상 차려줬으니까 식사하세요라고 했더니 밥을 다 먹고 숟가락 다 놨어. 그랬더니 토해내 그럼 될까 안 될까? 다 토해놔 그럼 안 되겠지? 그러니까 밥 다 먹기 전까지 취하래 해야 돼. 알았어요? 상을 빼내려면 어떻게 한다? 밥 다 먹기 전까지, 숟가락 놓기 전까지. 이게 어디야? 완료, 여기 완료된 이 전까지, 요 시점까지는 취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마치기 전, 완전히 마치기 전에는 취하가 가능해. 마치고 나면 취하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개념을. 그러면 자, 당사자가 불만이 있는 거는 이렇게 제일 불만 있는 게 뭐? 요거 각하. 안 해준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거 안 해준 걸 우리가 소극적 부당이라고 그래. 안 해준 게 잘못됐다라고 따지는 거예요. 등기관은 독립된 관청이므로 등기관이 잘못했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또는 시장한테 쫓아가서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구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 등기관은 스스로 독립된 관청이니까 자기 책임에 등기 처리해요. 근데 등기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불복하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의신청 방법이야. 그럼 등기관 잘못하는 게 뭐냐? 안 해주는 거. 왜 안 해줍니까? 라고 이걸 따질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소극적 부당. 이렇게 표현해 나중에. 안 해주는 게 잘못됐다는 걸 소극적 부당이라고. 근데 여기 등기 실행했어. 이거 실행했어. 해줬더니 아, 여기도 잘못됐다고 또 따져. 요게 잘못됐다 따지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거 실행한 거. 이거를 적극적 부당이라고 그래. 도대체 무엇이 등기해줘도 잘못됐다고 따지느냐. 예를 든다면 전세권 등기해달라고 신청서를 냈더니 등기관이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거야. 나는 전세권 등기해달라고 했는데 등기관은 임차권 등기했어. 그럼 요구한 대로 했어 안 했어? 뭔가 했지만 하긴 했어. 잘못했단 얘기야.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적극적 부당. 안 해준 걸 뭐라고 한다? 소극적 부당. 둘 다 부당한 거야 이거. 둘 다 이걸 다 부당한 거야. 여기에 대해 불복하는 거 뭐라고?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도로 불복하는 제도가 있더라. 이건 맨 뒤에 설명하는 거야. 이의신청 맨 뒤에. 등기관 결정 처분이 부당할 때 불복하는 제도가 뭐다? 이의신청.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면 책 기본 교재를 보세요. 거기 목차를 보시면 등기법을 보세요. 자,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기관 등기부 같은 장부 즉 거기 보면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이런 문제 나오고요. 절차 총론 이렇게 등기 절차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신청인에 관한 문제 이거 설명하고 여기 등기 신청인 그 다음에 신청에 필요한 정보 해서 어떤 거 여기 신청서와 첨부 정보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접수 및 심사 절차 나오고 이제 강론은 어떻게 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이의 및 벌칙 맨 마지막에 보세요. 등기관의 처분은 이의 신청이 맨 마지막에 나왔지? 이게 이의 신청이고 등기관 결정 처분 잘못했다 따지는 게 안 해주는 게 잘못됐다. 이걸 소극적부당. 해주는 게 잘못됐다. 이걸 적적부당. 이거 불복하는 거 뭐라고 한다? 이의 신청. 이의 신청 2년에 한 번 꼴로 나왔는데 금년엔 안 나왔으니까 내년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여러분 시험에서 30회는 굉장히 등기법이 어렵게 나와. 이건 등기법은 등기관들은 글자나 틀리면 안 해줘요. 필요한 서류가 조금만 잘못됐다 안 해줍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앉아서 보는 게 그 숫자들이나 그 일치한지 이것만 따져봐요. 형식적 심사 한다 했지? 서류상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안 해줘 버려. 그러니까 등기관이 원하는 대로 딱 맞춰줘야 돼요. 그냥 밥상 차려줄 때 식성이 까다롭다. 에이 네 마음대로 차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까다로운 대로 다 차려줘야 돼.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어. 그래서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하고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다. 그래서 이걸 제가 비유했지. 이건 뭐라고? 자동차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하고 똑같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공장에 갔더니 자동차 만드는 벨트라인 있네. 거기다 여기다 부품을 넣어봤어. 어떤 부품을 넣느냐? 그랜저 부품을 넣어봤다? 그럼 나중에 뭐가 나와? 그랜저가 나오는 거야. 똑같아. 접수돼가지고 쭉 한 바퀴 돌고 나면 저 똑같은 절차 진행되는 거야. 모든 등이 다 어떻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강론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지. 이게 절차 총은 다 똑같고 강론에 가면 그리고 참고로 기본 자세를 제가 얘기해줬죠. 등기에서는 누구 입장에서 등기법을 공부한다고 했지? 신청인의 입장일까? 등기관 입장일까? 에? 여러분은 등기관의 입장에서 등기법을 공부해 맞는 거예요. 알았어요? 등기관의 입장에서. 등기법은 등기관 입장에서. 그러면 등기관 입장에서 신청한 사람 중에서 권리자, 의무자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줬지? 의무자가 중요하다고 했어. 권리자는 등기관은 별로 중요하지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해서 권리자는 불만이 없어. 누가 불만 생기게? 의무자. 즉 제일 중요한 건 등기 진정성이야. 이 등기가 진위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진정성이란 건 뭐예요? 진위에 따라 움직이는지. 만약 요 소유권을 뺏기게 되거나 각종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할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등기하면 누가 책임진다? 등기관이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 독박 써야 됩니다. 알았어요? 100억짜리 빌딩을 잘못해서 지가 엉뚱한 사람한테 등기해줬어. 누가 물어나냐? 등기관 물어내야 되는 자기가. 그럼 등기관 제일 누구의 의사를 확실히 알아야 돼? 의무자 친이. 이 사람 물어봐야 돼. 근데 불러다 물어볼 수가 없어. 어떻게 한다고? 형식적 심사. 당사자가 제공한 서류만 가지고 판단해. 그러다 보니까 더 죽겠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의무자가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서류를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 아니면 못 가져오는 거.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본인 아니면 못 가진 거. 매도용 인감증명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집문서, 땅문서, 등기필 정보. 요 등기필 정보 얘기했죠? 그건 본인만 알고 있는 거. 부동산 정보니까. 여러분 통장과 비밀번호를 누구나 보게 여기다 썩어 이렇게 보여주고 다니나요? 자기만 알고 있나요? 은행 통장 비밀 나만 알고 있나? 다 봐라고 보여주나? 자기만 알고 있지. 똑같아. 부동산한 정보 중에 요거 어떤 거 요거 끝나고 받는 요 등기필 정보 요거 본인 권리자 본인밖에 모르고 있어. 그 다음에 본인이 매매 같으면 인감증명도 까다로운 인감증명 가져라 그래. 요 의무자가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딱 기록해줘야 돼. 현재 등본상 주민등록상 글자 하나도 불일치하면 안 돼요. 똑같이 써줘야만 등기해줘요. 이렇게 써서 발급받아 갖다 내줘야만 해줘요. 그래서 이런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서류를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야만 등기관이 아,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위조했다. 똑같이 위조했다. 그래도 방법이 없어. 등기관 잘못이 없습니다. 왜? 형식적 심사 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오늘은 여기에 한 두 가지 정도 강론적인 내용. 즉 강론이란 각종의 예를 들어서 건물 새로 지었어. 신축. 자 A를 하는 사람이 건물 새로 지었다. 신축했다. 그러면 A는 이 소유권을 취득했어. 없던 물건이
새로 창조가 됐잖아. 그럼 뭐가 생겼어? 소유권이 생겼어. 그러면 이거를 공시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 그럼 이건 소유권 어떻게 취득했어? 건물 신축에 어떻게 취득했다고 용인법 시간에 이런 거 배웠지? 원시 취득. 취득 방식 중에 승계 취득이 아니라 자기가 최초로 없던 물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세금. 예. 세법 시간에 공부하시고. 자, 취득했어. 그러면 이거를 공시해야지. 그러면 보존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는 거예요. 등기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부가 만들어지는데 보존 등기는 누가 하느냐? 이 사람이 해야 돼, 이 사람. 지금 상대방이 지금 있어 없어? 에? 상대방 있어 없어? 그럼 공동이야 단독이야? 혼자가 이런 건 이제 단독 신청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소유권을 취득한 건 원시 취득, 즉 이건 법률 행위로 취득한 게 아니야. 이거는 민법에서 나중에 배울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다. 민법 187조 여기가 상속이나 수용 같은 공용징수, 그 다음에 형성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 중에서 이렇게 건물 신축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건 법률 행위를 한 게 아니야. 등기 없이 취득한 거야, 이 사람은. 등기 없이도. 아까 법률 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효율이 생기지만 여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취득한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공시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원시 취득한 소유자가 이제 뭐 해야 된다? 최초한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건 상대방이 없으니까 혼자 가는 거니까 예외로 뭐 한다? 단독 신청. 여기 단독 신청한다. 이때 똑같아요. 신청서, 신청정보를 작성하고 필요한 소유권 증명서를 갖다 첨부해가지고 내면 접수해서 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등기해주고 없으면 각하. 이렇게 넘어가는 거 똑같아. 등 끝나면 뭘 만든다? 등기표 일정 및 등기완료 통지해 준 갖고. 각종 통지, 여기 아까 안 적었네? 요 마지막에 나온 게 이게 뭐예요? 여기. 요게 기타 각종 통지 절차 또 나오는 이렇게 대장소관청 통지라든가 또는 세무관서에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 각종 통지 절차가. 그래서 요 내용까지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잡아왔을 때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해 줬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까다롭게 나온다는 게 요 신청서 쓸 때는 여기다 뭘 반드시 써야 되느냐, 올해같이 이제 법무사 시험에 나왔던 그런 정도가 들어가려니까 글자를 고칠 때는 자꾸를 명확히 하고 몇 자를 고쳐 밖에다 써주고 거기다 붉은색으로 줄을 긋고 거기다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날인 하는 거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그 조금씩 바꿔낸단 말이야. 아주 세밀하게 냈어.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틀립니다. 그리고 지적 같은 경우는 일부러 만점 안 주려고 지적 서고 이런 거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적 서고 규격 뭐 바깥문 앞문 바깥쪽은 철문을 만들고 바닥에서 몇 미터 높이 띄어야 되고 습도는 얼마나 만들고 이런 걸 누가 암기합니까? 그거는 그냥 찍으라고 내는 문제야. 그거 그런 게 나왔다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이런 만점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고 평균 60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으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주 가볍게 찍어주세요. 그래서 가볍게 찍었는데 맞았어. 그러면 너무 기분 좋지. 너무 고민하면 뭐야. 그럼 못 맞는 문제, 전국에 어느 누구도 못 맞는 문제야. 요 만약에 그 지적 공무원 갖다 시험 봐도 걔들도 몰라. 그런 거 암기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애들한테 물어봐도 몰라 자기도. 그런 걸 내는 거야 조문에. 왜? 만점은 주기 싫지 않다. 이런 내용. 만점은 주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금년에 어렵긴 했잖아. 왜냐하면 출원자 수가 많다 보니까 걸러야 되기 때문에. 32만 명이라면 조금 안 맞지만 일단 1차 2차 같이 두 건을 하면 이게 두 건을 이게 인식되기 때문에 32만 건이 접수됐으니까 약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출원자가 많아지니까 난이도를 좀 높여서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누고 또 공인중개 협회에서 현업하시는 우리 중개사분들이 아우성이야 우리 생존권을 위협하고 왜 자꾸 많이 뽑느냐 난리치니까 좀 조절하자 이러한 로비가 들어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할 때는 많이 좀 뽑아주면 좋겠는데 합격하는 순간 합격자 환영회에 가서
속아 말해봐라. 아, 1년간 고생했는데 올해부터는 적게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자격은 따고 영업은 나중에 여러분 능력껏 하면 되는데 나중에 영업할 때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와 같은 자세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영업을 하면 한 3개월 만에 그 분야 한 분야씩 다 전문가 돼버려. 예를 지금 공부하는 자세로 요래 아파트를 한 3개월간 연구해가지고 내가 딱 아파트에 대해서 전문가 되겠다.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하면서 해보세요. 그건 이제 지금은 이제 공부가 이제 크게 뭐 나오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실제 현업할 때는 이게 돈하고 직결돼 있어. 내가 이걸 하면은 돈을 번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동기부여가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하지 말라도 밤새워 해가지고 연구해놔. 자기들이 아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해가지고 그 방법을 터득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이런 법률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해하고 이걸 어디 찾아서 자료를 찾아내는 이 훈련을 나중에 이 공부할 때 들인 습관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허다가 한 문제 틀려도 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 잘 틀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제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고쳐가지고 시험장 시험 보는 날까지만 그걸 바로잡으면 된다라고 얘기해줘. 그런데 실제 실무에 가서 하나 틀렸어. 아, 누가 바로잡아주느냐? 어림없습니다. 손해배상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 실수해가지고 글자 하나 잘못 쳐가지고 아니면 뭐 잘못해서 일방적으로 어느 일방에 비용이 발생했다. 중개사 물어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잘못하면 곧바로 손해배상 직결되니까 공부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실제 현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부동산 전문가 되기 위한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법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 나가야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강론적인 소유권 보존 등기 문제 하고 요거 하나 요 한 문제 하나 정도 하고 그다음에 시험 관련해서 강론 좀 많이 나온 게 가등기 문제예요. 요 가등기. 요게 자, 권리 등기 중 각종 권리와 관련 등기 중에서 제출 보존 등기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각종 등기 이렇게 각종 강론 중에 각종 등기 중에서는 요 가등기가 해마다 한 문제씩 꼭 나와. 12문제 한 문제 하면 큰 겁니다. 많을 땐 두 문제까지 나왔어 이런 게. 실무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등기는 뭐 실제는 그렇게 서로 가등기를 많이 해놓진 않아요. 이건 서로 짜고 해놓는 거지 뭐 가등기를 뭐 상시 막 자주 생기거나 그러진 않은데 시험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정리하겠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저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